안녕하세요. 전매가 간다. 저는 오늘 시흥에 와 있습니다. 돼지와 추물, 바로 맹삼겹. 와, 이 고기를 좀 먹으려고 왔는데요. 오늘 불판을 달궈놨으니까 이렇게 맛있게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이 자글자글 지글지글한 이 소리 들리시죠? 와, 저는 이 소리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요. 삼겹살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. 200g 2인분. 아, 고기 너무 좋죠. 고기고기하죠.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겠는데요. 아, 살 다이어트 해야 돼서 걱정은 되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안 먹으니까 힘들어요. 그래서 먹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제가 뭐 큰일이 날까요? 우선은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고기고기 한번 먹어봅니다. 아, 엄청나죠? 혼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, 우와, 대단합니다. 기분 좋아요. 혼자 이렇게 먹는 고기 맛이 어떨까요? 고기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시흥까지 와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가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. 기분 좋아서 나에게 주는 선물, 특별한 선물, 맛있는 고기, 삼겹살, 냉삼겹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아,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식상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. 돼지와 춤을 춰보겠습니다. 저는 춤추고 싶어요. 돼지와 삼겹살 들어가면 아, 걸음걸이가 상쾌해질 것 같아요. 아, 이럴 수가 있다니. 이렇게 멋지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참 행운입니다. 고기고기한 고기를, 삼겹살을, 야, 김치도 또 대단하죠. 김치 잘해주시네요. 200g에 가격대 가성비 맛집입니다. 12,000원. 제가 2인분 시켰으니까 24,000원에 이렇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니요. 쌈 싸서 반찬도 함께 맛있게 즐겨보겠습니다. 즐기는 시간 행복합니다. 전매 맛있는 이야기, 돼지와 추물. 삼겹살 먹으면서, 먹고 가면서 돼지가 들어갔으니까 춤을 좀 춰볼게요. 고맙습니다. 내 인생, 나에게 고기를 사줘서 고맙습니다. 덜어내야 될 것 같아요. 엄청 이 세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. 콩나물하고 같이 차르르 구워가지고 한점 먹으니까 살맛이 나네요. 살맛이. 인생에 재미가 없거나 너무 실망해서 일어설 힘이 없는 분들은 친한 사람한테 이거 좀 고기 좀 사달라고 하세요. 저는 혼자 와서 먹는데 살맛이 나네요. 살맛이 안 날 때는 살맛 나는 고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살고 싶죠? 저는 요즘 살맛이 좀 없었습니다.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살 길을 찾아서 고깃집에 왔어요. 외로움은 지는 거다. 배고프면 지는 거다. 지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기세요. 식사하시고 이기면 힘도 있어요. 근데 식사 못하면 정말 더 힘들어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고기도 먹고 쌈도 먹고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. 야, 이만큼이 남아있다니 한 번은 더 볼 수 있네요. 밥 안 먹어도 되고 고기로 배를 채우고 기분 좋게
가겠습니다. 시흥이 참 좋네요. 맛집도 있고 가성비 좋은 고깃집도 있고 혼자 가서 먹으려면 좀 쑥스러운데 이렇게 넓어서 저는 혼자 일찍 와가지고 고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. 파티 다 구워서 먹어보죠. 뭐 콩나물도 있고 아까 고기 먹어본 지 오래돼서 저는 몸에서 고기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 났어요. 그래서 왔습니다. 저는 저를 제 몸을 사랑할 권리가 있으니까요. 맛있는 것도 좀 먹여줘야죠. 일을 많이 시키면서 김치도 맛있고 모든 게 맛있어요. 와,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? 2인분 400g을 제가 싹다비었어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고기는 오랜만에 먹었거든요. 아,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. 오늘부터 힘내서 고기 먹은 값을 좀 해야 되겠네요. 누룽지까지 감사합니다. 전미의 맛있는 이야기 전미가 간다.